적재함의 캠퍼 장착 가능해져 내연기관 차에서 하이브리드 차 튜닝 근거도 마련 화물차 적재함의 캠퍼가 장착된 모습. 서울 연합뉴스 김계훈 기자. 앞으로 화물차의 차종을 변경하지 않아도 차량 적재함에 캠핑용 장비인 캠퍼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캠핑용 차는 제작, 튜닝 시 자동차 관리 법령상의 차종 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 승합, 특수차로 등록, 관리되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캠핑용 차로 튜닝할 수는 있으나 화물차로서의 주된 기능을 잃게 돼 특수차로 차종 변경이 필요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화물차 적재함의 캠퍼를 얻는 방식으로 화물차를 개조하기도 했지만 안전 기준 등의 문제로 튜닝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캠핑용 특수차와는 별도 개념으로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 적재 장치의 캠퍼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고시는 캠퍼를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화물 자동차의 물품 적재 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로 정의했다. 또 캠퍼 부착을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 합법적으로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연기관 엔진만 쓰는 차량 그동안 완공기 튜닝은 출력이 예전과 같거나 증가할 때만 튜닝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기 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는 엔진 출력에 따라 향후 경유 화물차의 하이브리드 경유 전기 튜닝, 액화 천연가스 LNG 엔진 교체 튜닝 등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토부는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날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 사이버치 KR 서비스를 시작한다. 튜닝 일자리 포털은 일자리 매칭 서비스, 튜닝 교육 서비스, 업체 컨설팅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초기 창업자의 기술적 부담을 덜기 위해 900여 개의 튜닝 유형별 외관도를 전산화해 포털을 통해 무상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시행 이후 튜닝 시장은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 완화가 시행된 지난 2월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캠핑카 튜닝 대수는 1,446대로 작년 동기 400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튜닝 일자리 포털과 화물차 캠퍼 튜닝 허용이 새로운 튜닝 시장과 일자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